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부 속을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센스하고 이 에센스를 피부가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온 더블케어 토너 미스트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1일 1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겨울철에 피부 속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피부가 굉장히 갈라지기도 하고 자꾸 화장이 뜨기도 해서 이게 기존에 쓰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바꿔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면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은 제품이랑 그리고 안에 있는 건전지가 이렇게 같이 배달이 돼요. 그래서 배송이 같이 되고 나면 이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넣으시면 되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여기에 미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건전지를 넣고 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중간에 사용하다가 건전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얘네가 분사가 되던 게 조금 멈춰지고 이 백색등이 다섯 번 정도 깜빡인다고 해요. 그러면 건전지만 갈아주시면 돼요. 이 이온 더블케어 토너 미스트에는 당연히 이제 이거하고 걸맞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걸맞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반트 36.5에서 리클레하고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카멜리아 수딩 에센스로 만들어진 제품 이거든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 이름이 카멜리아 수딩 에센스다 보니까 동백보수가 메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제품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트 36.5 아시죠? 거기 제품이랑 리클레어 제품을 같이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딩 에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제품을 언제 쓰냐? 세안 후에 수분이 바로 날아가서 얼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때 이제 써주게 되면은 하루 종일 뭔가 촉촉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메이크업을 수정할 때 특히 얼굴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메이크업을 그 위에다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뭔가 건조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뜨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수정화장 하기 전에 사용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수정화장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피부에 수분 공급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이미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도 사용을 하셔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서 1년 동안은 무상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고장 나거나 하게 되면은 당연히 AS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제품을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여자들은 항상 늘 똑같이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1일 1팩도 하고 늘 똑같이 관리를 해주는데 항상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오일리 하거나 아니면 건조하거나 속수분은 항상 부족한데 그게 왜일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이제 이 제품이 피부에 깊숙한 곳까지 솔루션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부 속 자체를 조금 꼼꼼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알게 돼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미스트 제품 자체가 약간 일시적인 수분을 충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사실 미스트를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피부 안을 충전을 해주는 느낌보다는 일시적인 건조함을 해결해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스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는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본질 자체에 원래 만들어진 목적인 수분 충전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속 건조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화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수분감을 깊게 주기 위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에서 발라보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제품 자체가 이온 더블케어 토너 미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이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온화는 이제 중성의 분자 또는 원자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이동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석의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붙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제품 자체가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피부 속에다가 이렇게 수분을 충전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사용을 하기 전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여기에다가 에센스를 넣을 수 있어요. 에센스는 여기 끝에서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만 넣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에센스 여기에다 80% 정도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온 더블케어 토너 미스트 기계에는 이 카멜리아 수딩 에센스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만큼 혹한기에 겨울에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좋은 제품이라서 이 제품의 이름이 카멜리아 수딩 에센스인 만큼 동백꽃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제 동백꽃수가 가장 좋은 점이 겨울에 피는 꽃이잖아요. 동백꽃은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인 만큼 이 꽃의 효과가 수렴, 진정, 보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메마른 피부에 즉각적으로 도움도 주고요. 비타민C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피부 자체를 조금 맑은 피부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EWG, 이 안전등급 받았고요. 당연히 이게 제품하고 같이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수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평상시에 이 제품만 가지고 토너라든지 에센스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씻고 나온 상태에서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인데요. 지금 좀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여기에다가 빨리 뿌려줄 거예요.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품에다가 에센스를 넣는데 이렇게 얘네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카멜리아 수딩 에센스를 이렇게 쭉 짜서 한 80%에서 90%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거꾸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가지고 슬지 않게 이렇게 꽉 잠궈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죠. 이 상태에서 여기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서 미스트가 분사가 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약간 가습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 미스트는 한번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한 8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미세 입자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장이 뜨거나 전혀 그런 게 없고 아무래도 이게 피부 자체가 지금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 웬만하면은 미스트가 나올 때는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가 조금 건조하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한 번 이렇게 이게 분사 자체도 미세한 안개 분사로 굉장히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자체 안에서 다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스트를 채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면 되니까 좀 평소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혹시라도 이게 마음대로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방지해서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화장할 때 특히나 건조하기도 한데 평소에 이렇게 미스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찾는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